쌤, 녹화하고 있어요? 녹화 지금 눌렀어요. 자, 이제부터 아, 네. 개념은 이거는 안 남아있고 문제는 이제 풀 때부터 하려고요. 자, 315번부터 갑니다. 315번. 315번부터 볼게요. 자, 이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A를 2 더하기 알파라 하고 A의 5제곱의 정수 부분이 15자리다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이때 뭐 전홈을 알파로 나타낸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써보면 로그 A는 2 더하기 알파다라고 알고 있고 A의 5제곱의 정수 부분이 15자리래. 자, 그럼 제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A의 5제곱이라는 놈에다가 상형 로그를 씌웠다면 이놈의 정수 부분은 14가 되고 그 뒤에 나머지 소수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지금.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일단 이거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정수 부분이 15자리라는 얘기는 숫자 자체가 15자리 정수라는 얘기니까 이놈에다가 상형 로그를 씌우면 정수 파트는 14가 나온다.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값을 나는 구할 수 있으니 얘는 여기다가 다섯 배를 하면 되겠죠. 얘를 구해보면 10 더하기 5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놈의 정수 부분이 14라는 애가 되려면 5알파는 대략 4. 얼마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를 부등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5알파는 4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으려는 얘기죠. 그래서 알파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쌤,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내 목소리 안 들린다고? 쌤, 아. 목소리 완전 이상하게 들려요. 그래? 다 그래, 얘들아? 선생님 목소리 지금 하나도 안 들리니? 저는 괜찮아요. 뭐. 아, 네. 이게 각자의 네트워크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지우야? 얘들아, 좀 이상 있으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자, 어쨌든, 알파의 범위를 구해보면 알파는 양쪽으로 5로 나누니까 5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알파의 범위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놈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알파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알파의 범위를 알았으니까 나는 로그 A에 대한 숫자를 대략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놈을 풀어보면 쟤는 저 값은 로그 A의 마이너스 4제곱에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로그 A의 마이너스 4제곱에 소수 부분을 의미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놈의 값을 먼저 한번 찾아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배를 하면 되겠지. 이놈의 값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알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알파라는 놈이 대략 어떤 수인지가 궁금하니까 이걸 가지고 범위를 구해보면 양쪽에 마이너스 4배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분의 1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즉, 얘는 대략 마이너스 3. 얼마 얼마의 수가 되는 거지. 여기 있는 놈이 대략 마이너스 3. 얼마 얼마가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놈의 소수 부분을 구하는 것이니까 얘는 대략 마이너스 11. 얼마 얼마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이 소수 부분을 구하기 위해선 이 식에다가 12를 더해버리면 되겠지. 12. 됐니? 그러므로 답은 4-4알파. 내가 마이너스 1.7 이놈의 소수 부분이 궁금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쪼개잖아. 마이너스 2 더하기 소수 부분 이런 식으로 쪼개죠. 그쵸? 그러면 이놈의 값을 알고 싶다면 여기 이놈에서 이 정수 부분을 없애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놈의 정수 부분만큼 처리해 주려면 2를 더한다라는 거지. 맞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0이야.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 이놈을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 없애주기 위해서 뭐라고? 됐나요? 자, 그래서 답은 4마이너스 4알파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잠깐만 316번 갈게요. 316번 자, 로그 x제곱과 로그 세제곱근 x의 차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x의 값을 구해라. 자, 일단 로그 x에 대한 범위를 먼저 찾아볼 수 있겠지. 그 범위를 먼저 구해보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로그 x라는 놈은 정수 부분이 1이고 소수 부분은 모르니까 알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여기 문장을 딱 봤더니 둘의 차가 정수가 된대. 그럼 그대로 항상 정수에 대한 식을 끄집어내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이놈을 뺐더니 얘가 정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식을 그대로 다시 써보면 얘는 2 로그 x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x가 되고 구해보면 3분의 5 로그 x가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 3분의 5 로그 x를 구해보니까 3분의 5 더하기 3분의 5알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정수가 돼야 된다. 됐니? 자, 그러면 3분의 5알파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놈을 없애줘야 돼. 그치? 그러면 3분의 1이 돼도 되고요. 그 다음 3분의 4가 돼도 되고 그 다음 3분의 7 이런 식이 되면 되겠지? 근데 알파는 1보다 작아야 되잖아. 소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3분의 7은 될 수 없고 이 두 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파의 값을 구해보니까 알파는 5분의 1, 5분의 4가 나옵니다. 됐니? 자, 그럼 알파가 5분의 1이란 얘기는 로그 x가 5분의 4란 얘기니까 x는 10의 5분의 4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알파가 5분의 4란 얘기는 5분의 4란 얘기는 얘가 5분의 9가 나오니까 x는 10의 5분의 9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 둘을 곱하면 10에 5분의 4 더하기 5분의 9가 되고 답은 10에 5분의 13제곱. 틀렸는데? 뭐지? 뭐 어디 잘못했지? 굿도틀 어디? 굿도틀 그거 못 찾았네. 일단 찾아봐. 알파는 5분의 1 5분의 4 아 여기가 5분의 1일 때 얘가 5분의 1을 더하니까 5분의 6이 되죠. 얘가 5분의 6이 되네요. 그럼 여기 5분의 6에다가 5분의 9를 더하니까 10에 5분의 15 되고 10에 해지 답은 1000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317번 만나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려주세요. 네. 됐어요. 됐어요. 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이 바로 317번, 그 아래까지. 상용 로그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여기 어려운 만큼 오답을 계속 하세요, 여러분들. 알겠지?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쪽을 잘해야겠지? 이들 다 어려워하는 파트를. 자, 317번 갑니다.
모든 실수 x의 값을 x의 값의 곱을 k로 할 때 로그 k를 구하라. 자, 일단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다라는 걸 주는 거죠. 2다. 그치? 자, 그 다음 여기 놈을 보면은 얘는요.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야. 소수 부분. 이렇게 있는 거야. 이놈은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딱 겉보기에만 어려워 보이는 거고 어떤 문제냐면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고 이놈의 소수 부분과 이놈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그 x값들의 곱을 구하라 이런 문제라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은 이놈의 소수 부분과 이놈의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러면 나는 항상 사용 로그에 대해서 정수를 끄집어내고 싶다고. 정수. 소수 부분이 같다는 얘기니까 둘을 뺐을 때는 똑같은 소수 부분이 날아가고 이놈의 값이 정수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을 끄집어낸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나는 로그 x라는 것을 정수 부분이 2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얘를 2 더하기 알파라고 적고. 얘들아, 시험 때 이거 알파라고 이거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잡을 때요. 범위를 이렇게 안 써놓으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알겠지? 뭐 숙명은 상관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놈을 한번 풀어보면 얘는 3 로그 x 마이너스 로그의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더하기 로그 x, 즉 4 로그 x가 되고요. 여기 로그 x가 2 더하기 알파니까 8 더하기 8 알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정수가 돼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8 알파가 될 수 있는 것은 0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쭉 가서 7까지 가능하겠지. 7. 맞니? 이게 헷갈리면은 8알파의 범위를 항상 찾으세요. 여기는 이 범위를 가지고. 8 더하기 4알파 아니에요? 또 틀리네. 아, 진짜. 집중하고 있네요. 3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렇게 쓸 필요도 없네. 3까지. 자, 그래서 봐봐. 여기는 4까지 이렇게 범위가 나오니까 0, 1, 2,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그럼 가능한 이제 x값들을 한번 찾아보면 4알파가 0이라는 얘기는 알파는 0, 이때는 4분의 1, 이때는 4분의 2, 이때는 4분의 3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로그 x가 2 더하기 알파야. 그치? 그러면 알파가 0이면 x는 10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알파가 4분의 1이면 x는 10에 2 더하기 4분의 1이라니까 4분의 9제곱, 그 다음은 10에 4분의 10제곱, 그 다음은 10에 4분의 11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 값들의 곱을 k라고 했으니까 k를 구해보면 얘네를 전부 더하면 되겠죠. 지수끼리. 지수끼리 더하니까 이렇게 더하면 5, 7, 2분의 5. 7 더하기 2분의 5를 하면 2분의 19 이렇게 되나? 2분의 19. 그러면 답은 19 이렇게 되는 거죠. 네? 2분의 19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필기 중? 필기 끝남. 필기 끝남? 민경이 둘 다 저거 꺼졌는데 카메라가? 윤서도 둘 다 꺼져 있는데? 지민이도 꺼져 있고. 그래요. 키세요. 켜. 은중이는 자는 거지. 아예 움직이지 않아. 아니네. 그래, 알겠어. 자, 넘어갑니다. 324번 갈게요. 324번. 저 켜져 있는데요? 네? 뭐라고요? 저 켜지지 않았어요? 저 켜져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켜져 있어요. 아까는 꺼져 있었는데, 좀 전에. 네, 알겠습니다. 324번 갈게요.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x, 소수 부분을 gs라고 할 때
잘 갑니다. 자, 그럼 일단 봐봐. 얘가 의미하는 것은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3이다라는 거고, 자, 얘가 의미하는 걸 한번 살펴볼까? 얘가 의미하는 건 일단 GA라는 놈은 로그 A의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G 루트 A가 의미하는 것은 로그 루트 A의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지. 얘가 1이다라는 거야. 이게 똑같아, 여태까지 풀었던 거라. 여태까지는 이거를 그냥 한 글로 준 거야. 문제로 준 건데 얘는 지금 식으로 준 거예요.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럼 로그 A라는 것을 정수 부분이 3이니까 3 더하기 알파라고 잡아버리면 알파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자, 그럼 이때 이놈들을 표현할 수 있겠지. 아, 다시. 둘의 소수 부분이 1이다라는 얘기는 얘는 로그 A와 로그 루트 A를 더했을 때 정수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죠. 항상 정수에 대한 식을 끄집어내는 거니까. 이제 풀어보면 로그 A는 3 더하기 알파. 얘는 여기다가 2분의 1을 하면 되겠지. 2분의 3 더하기 2분의 알파. 계산을 하면 2분의 9 더하기 2분의 3 알파가 되는데 얘가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가능한 알파들을 찾아보면 갑니다.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선 알파는 3분의 1부터 가능하겠지. 맞아요. 그 다음 3분의 3이 가능한데 얘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쵸. 여기에서 2분의 1이 나오거나 1 더하기 2분의 1이 나오거나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알파의 범위에 따르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여기다가 3분의 1을 대입을 하니까 A라는 놈은 10의 3분의 10제곱이 되겠다. 끝. 얘는 10의 3제곱 곱하기 10의 3분의 1이니까 1000의 3제곱 끈 10. 이게 답이 되는 거죠. 1000의 3제곱 끈 10. 같은 유형인데 꼭 대답을 하면서 다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얘들아. 자, 넘어갈게요. 326번. 얘기했나? 갤럭시 탭, 이거 삼성 노트 앱은 모두 지우기가 없다고? 삼성이라 그래요. 근데 말이 돼? 이게 모두 지우기가 없는데? 일단 쌤도 아이패드 샀었어야죠. 아니에요. 갤럭시 탭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갤럭시 탭 좋아요. 만들어준대요. 업데이트 시켜준대요. 자, 326번이라고 했지. 오케이, 326번 갈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fn이라 하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얘가 문제네. 자, 그러면 s4n 플러스 1이 의미하는 건 로그 4n 플러스 1의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얘가 로그 n의 정수 부분과 1을 더한 놈하고 같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일단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로그 n의 정수 부분보다는 로그 4n 플러스 1의 정수 부분이 얘보다는 1만큼 크다는 얘기지. 1만큼. 왜 여기에 1이 더해져 있으니까. 자, 그럼 정수가 1만큼 크다는 얘기는 자릿수가 한 자리가 더 큰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정수 부분이 1만큼 크다는 얘기는 자릿수가 하나만큼 더 크다라고 읽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n이 한 자릿수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4n 플러스 1은 두 자릿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정수 부분이 하나 증가한다는 얘기지. n이라는 게 두 자릿수가 나왔어. 그러면 4n 플러스 1은 세 자릿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되니? 왜? 로그에 여기서 n이 한 자릿수라면 이놈의 정수 부분은 0. 얼마 얼마 이렇게 흘러가죠. 두 자릿수는 1. 얼마 얼마 이렇게 흘러가서 정수 부분이 바뀐다고. 자릿수가 바뀜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문제. n이 0자리일 수는 없지. 그치? n은 지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n이
n이 세 자리로 말이 되네. 여기 세 자리 100까지 가능하니까 그럼 얘는 네 자리 수가 되는지를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1번을 풀고 2번을 풀고 3번을 풀고 자 갈게요. 1번 자 일단 n이 한 자리 수이려면 이때는 n의 범위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자리 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쉽게 1부터 9까지 가능한데 근데 4n 플러스 1이 두 자리 수가 되려면 n은 3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지. 맞아요. 3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 자리 수여야 되니까 얘는 9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야. 1번에 대해서는 n이 3부터 9까지 가능하다. 왜? 그때 여기 자리 수는 두 자리가 나오고 얘는 한 자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2번. 자, 여기서 n이 두 자리 수가 나와야 돼. 근데 4n 플러스 1이 세 자리가 나와야 돼. 그럼 4n 플러스 1이 세 자리가 나오는 거를 한번 찾아보면 얘는 n이 언제부터 가능하냐면 24면은 97, 25부터 가능한 거야. 25부터 이렇게. 맞아요. 자, 25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두 자리가 나와야 되니까 99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만약 실제로 여기다가 99를 대입한다 한들 얘는 계속 세 자리 수, 네 자리 수가 넘어가지 않는다. 자, 마지막으로 3번. n이 세 자리 수, 즉 n이 100이면 여기서 4n 플러스 1을 구해보면 4n 플러스 1은 401이지 내 자리로 바뀌지 않으니까 3번은 얘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프 놓고 오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1번에 대해서는 여기는 7개가 나오는 것이고 얘는 빼면은 64 거기다가 1을 더하니까 65개가 나옵니다. 네. 빼면은 74죠. 75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줄을 더하니까 답은 82 이렇게 됩니다. 끝나요? 답은 3번. 자릿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겠다. 정수 부분이 하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릿수가 하나만큼 올라간다는 얘기고 정수 부분이 만약 여기 2가 올라갈 수도 있다. 2. 정수 부분이 2가 됐다는 얘기는 자릿수가 2개만큼 차이가 나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읽어버립니다.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자릿수다.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자릿수다.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쭉 넘어가거든. 371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카카오 TV면 이미 지우고 넘어갔죠. 그럼 또 넘어가 주세요. 이거 또 넘어가 주세요. 아 저거 진짜. 됐나요? 아 됐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넘어가서 371번부터 가면 돼요. 371번.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벳이라고 할 때 다음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소개해 주세요. 갑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에 있는 이놈의 두 근을 내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4의 x 마이너스 7의 2의 x 더하기 8은 0. 이놈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는 거야 일단. 근데 이 식을 본 순간 나는 치환을 하고 싶다라는 거지. 치환. 내가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면 항상 꼭 빼먹지 마세요. t는 양수라는 범위를 가져오고. 자 그러면 이렇게 치환을 하면 두 근이 어떻게 바뀌어? x의 알파하고 베타가 들어간 두 근은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t라고 치환을 해버리니까. 자 그리고 식을 다시 세워보면 t제곱 마이너스 7t 더하기 8은 0. 이놈의 두 근이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 이렇게 읽히는 거고요. 이제 2차 식이 나왔으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두 근의 곱. 쌤 왜 2의 알파랑 2의 베타예요? 봐봐 여기서는 봐봐 여기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럼 여기 한번 볼까? 내가 얘를 t로 치환했어. 그럼 난 이놈의 근이 궁금한 거지. 그치? 네. 자 그럼 치환했을 때 그 전에가 x는 알파, x는 베타가 근이었어. 근데 내가 치환한 거는 이 t잖아. t로 치환했지. 아 이해했어요.
이 자세 여기 x에다가 알파하고 베타를 넣어내면 됩니다. 네. 네. 그다음 두 근의 곱에 대한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2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8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 2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8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1번의 답은 3이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보자마자 이놈의 값을 끌어내기 위해선 2의 알파 더하기 2의 베타를 제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서 두 배에 2의 알파 2의 베타를 빼겠다. 보니까 여기 이놈이 있으니까 7을 제곱하니까 49. 얘는 2 곱하기 8 이렇게 되겠지. 49에서 16을 빼니까 답은 33이 됩니다. 쌤 치우지 마세요. 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은 375번. 375번 같아요. 자, y는 fx와 2차함수 y는 gx에 대하여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이놈들을 보면은 밑이 0과 1 사이지. 즉, 얘는 감소함수란 얘기야, 감소함수. 그쵸? 자, 그럼 감소함수는 뭐가 감소함수냐는 거냐면 y는 a의 x제곱이라 이놈이 감소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의 값이 커질수록 전체의 값은 y의 값은 작아진다는 얘기지. 감소함수니까. 자, 그러면 보면은 얘보다 2분의 1의 fx제곱보다 2분의 1의 gx제곱이 크다는 얘기는 fx가 gx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거예요. 자, 이걸 한 번만 정리 다시 해줄게요. 이거 저번에 정리 안 했지. 네. 이게 두 개. 자, 갈게요. 내가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보면은 얘는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고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가함수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식을 의미하는 거냐. 내가 a의 fx라는 놈과 a의 gx라는 놈을 비교를 했는데 얘가 더 크대. 그럼 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fx보다는 gx가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a가 1보다 크다면 이 부등식은 밑이 똑같다면 이 지수들만 비교하면 돼. 왜 증가함수니까. 그래프까지 그려본다면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있죠. 그쵸? 근데 a의 fx제곱보다 a의 gx가 크다는 얘기는 여기에 fx가 있다면 gx는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가 a의 fx제곱이 되고 여기가 a의 gx제곱이니까 이런 식. 그래서 부등식을 풀기 위해선 지수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항상 밑을 먼저 보고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감소함수지. 감소함수. 자, 그러면 감소함수는 a의 fx보다 만약 a의 gx가 크대.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이놈을 fx라고 적었어. 근데 감소함수니까 잘못 그렸군요. 자, 그럼 감소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리고 내가 여기를 fx라고 한번 잡아볼까? 근데 fx보다 이 gx를 대입한 게 커야 된대. 그 말은 gx는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야지 얘가 a의 fx가 되고 여기에 있는 이놈이 a의 gx가 된다.
즉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둘의 부등호가 바뀐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증가함수라면 부등식에 대해서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 밑을 소거하더라도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감소함수라면 부등호가 바뀐다. 어렵지 않죠? 기억하기 어렵지 않지? 증가함수면 그냥 계속 증가하는 애니까 바뀔 필요가 없는 거야. 하지만 감소함수면 부등호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쌤. 네. 근데 그 두 번째 쌤이 그린 거에서요. 네. 저 fx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아니 gx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어, 아니지. gx가 fx보다 왼쪽에 있잖아. 아 네.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얘가 마이너스 1 이런 형태인 거지. 네. 이해돼요? 네. 아 네. 쌤. 네. 이거 필기예요? 어, 네, 풀게 되면 좋죠. 풀게 넣으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거를 만약 내가 이렇게 공식화해서 문제를 풀지 않았다면 무조건 풀기를 해놔. 하지만 어, 난 저렇게 풀었어 라고 하면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이게 확실히 안 잡혀있다면 무조건 해놓으세요. 이렇게 푸는 거야. 증가함수면 그냥 지수 그대로 비교하면 되고 감소함수면 부도가 바뀌어요. 넘어가도 돼요? 아니요. 네. 넘어가도 돼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저거 개념을 먼저 한번 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갑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 얘를 보자마자 어?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야? 감소함수. 감소함수. 2분의 1이니까 0과 1 사이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풀기 위해선 아, 부등호가 바뀌겠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그 보는 걸 모르겠어요. 응? 그것까진 아는데 아, 여기를 풀지 모르겠다고? 네. 얘는 fx가 gx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있는 거지. fx가 gx보다 위에 있다. 자, 그러면 fx가 위에 있는 애를 찾으면 fx가 이렇게 있죠.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여기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때 gx가 아래에 있잖아. 이때 gx가 아래에 있잖아. 하지만 나머지를 보면은 gx가 위에 있지? fx보다 gx가 fx보다 위에 있지? 여기도 gx가 이렇게 있는 거야. 부등호는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 그러므로 답은 여기 이놈이 답인 거니까 x의 범위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고. 되세요? 네.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 376번. 셀로판으로 코팅된 어떤 유리 한 장은 빛이 통과할 때마다 너네 종아리다. 자, 빛이 통과할 때마다 밝기가 70%씩 줄어든다. 이 유리를 겹쳐놓고 빛이 통과했을 때 유리를 몇 장 겹쳐야 되는가? 자, 그러면 내가 처음 빛의 세기를 A라고 한다면 이 유리 한 장을 통과한다면 빛의 세기는 A 곱하기 70%씩 줄어든대. 그러면 0.30%가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요. 한 장 더 통과하면 이놈의 또 70%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놈을 제곱하면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유리를 몇 장 겹쳐야 하는가? 나는 얘가 뭔지 모르지만 N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유리를 N장 겹쳤어. 그러면 빛의 세기는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빛의 밝기가 처음에 이놈 이하가 돼야 된다. 이 빛의 밝기가 처음 빛의 세기에 몇 개야? 다섯 개? 10의 다섯 제곱분에 자, 243은 2의 다섯 제곱입니다. 2의 다섯 제곱 이하다.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A를 양쪽에 지워버리고 내가 풀어야 될 문제는 0.3의 쌤, 쌤. 네네.
243 2의 다섯 제곱이에요? 3. 아, 네. 네. 머리로는 3을 생각했는데 2라고 했는데. 네. 자, 그럼 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10분의 3의 다섯 제곱인데요. 얘는 0.3의 다섯 제곱이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놈의 부등식을 푼다면 미치 감소함수지? 맞아, 미치 0과의 사이니까. 그래서 부등식은 이렇게 풀린다는 거. 부등호의 반응 밖에서 감소함수니까. 그러므로 n의 최소값은 5가 된다. 자, 넘어가서 384번 갑니다. 384번.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화면에 좀 밑으로 내려주세요. 화면 좀 밑으로? 네, 됐어요. 됐어요. 네, 384번 갈게요. 자, 얘가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한다는 얘기는요. 얘는 감소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감소함수. 이렇게 읽어야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놈은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은 감소함수가 되기 위해선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걸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부등식을, 연립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얘를 풀고 얘를 푼다라는 거지. 그리고 1번의 답과 2번의 답에 교집합이 나옵니다. 자, 일단 1번을 풀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얘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얘는 모든 실수다라는 게 조금 당연하게끔 와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수상소화를 할 때. 얘는 a 더하기 2분의 1의 완전제곱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여기 a에다가 뭐를 넣든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지. 1번을 풀어봤자 얘는 모든 실수가 된다. 자, 그 다음 2번을 풀어보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 1보다 작다. 1이 넘 지워지니까 a의 a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됐나요? 자, 그럼 모든 실수와 이놈의 교집합이니까 답은 얘가 답이 되겠지. 여기서 이놈을 풀 줄 아셔야 돼요.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그러면 답은 모든 실수거나 아니면 해가 없다가 나올 거야. 해가 없다. 왜냐면 이놈의 근을 구해봤자 허근이 나오거든. 그래서 모든 실수거나 해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388번 겁니다. 388번. 388. 1,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한다. 자, 그러면 이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냐면 우리는 절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린 후 y절편의 위치를 가지고 막 4분면을 지나지 않게 하거나 x절편을 가지고 막 4분면을 지나지 않게 했다는 얘기지. 유리함수 그래프, 유리함수, 무리함수 문제들이 계속 떠올라야 돼. 그 이전부터 1차 함수, 2차 함수 항상 절편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절편.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면은 얘는 y는 일단 기본적으로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일단 감소함수. 그리고 뭘 체크하는 거냐면 점근선을 체크하는 거야. 점근선. 자, 이놈의 점근선이 뭐였냐면 y는 0이었어. x축. 근데 y축으로 k만큼 당겼지. x축으로 얼마만큼 간 x축으로 좌우로 이동시켜봤자 점근선은 변하지 않잖아. 내가 얘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해봤자 점근선은 변하지 않는다고. 점근선을 보기 위해선
Y축으로 얼마만큼 당겼는지를 보는 거예요. Y축으로 얼마만큼 당겼는지. 됐니? 자, 그러면 이놈의 점근선까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얘는 Y는 K가 되겠지. K만큼 이동했으니까. Y축으로 K만큼. 됐나요? 자,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프의 형태. 1, 4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럼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1, 4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뭐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형태. 맞아요? 자, 그러면 점근선은 여기 어딘가 이렇게 Y는 K가 존재할 테고요. 1, 4분면을 지나지 않기 위해선 이놈의 Y절편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Y절편이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Y절편이 0보다 크면 1, 4분면 항상 지난다고 이렇게. Y절편이 0보다 크면 항상 1, 4분면을 지난다고. 그래프의 형태상. 절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편. 됐나요? 자, 그래서 문제를 그냥 바로 풀어버린다면 이놈의 Y절편을 구해보면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X에 0을 대입하면 2에 0, 마이너스 0 더하기 1이니까 2 더하기 K가 Y절편이 되는 거야. Y절편. 근데 이 Y절편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1, 4분을 지나는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맨 처음에 설명한 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점근선을 같이 표현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사실 문제를 풀 때는 절편만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의 형태와 절편. 그래프의 형태와 절편. 쌤. 네. 근데 X절편 쓰면 안 돼요? X절편으로 쓰면 안 되냐고요? 되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X절편으로 쓰면? 그럼 X절편은 어떻게 돼야 돼? 1, 4분면을 안 지나려면? 음수해야 되지. 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X절편이. 네. 맞아요? 그럼 이렇게 풀어도 돼. X절편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그럼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에 0을 대입을 하겠지. Y에 0을 대입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 X 더하기 1 더하기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어야 돼, 이걸. 네. 이거 풀기 지금 딱 봐도 귀찮죠? 자, 그럼 일단 점근선은 음수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K는 양수고 얘를 풀기 위해선 양쪽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한다 이랬는데 양쪽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한다. 뭐 이런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 그럼 네.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고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오케이? 상당히 귀찮겠지? 그래서 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편한 쪽으로. X절편으로 풀어도 되고 Y절편으로 풀어도 되는데 당연히 편한 게 Y절편이니까 Y절편으로 가는 거지. 끝. 넘어갑니다. 389번 갈게요. 389번.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의 식을 골라주세요. 자, 일단 기억의 그래프를 보면은 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는 의미고요. B는 y는 a의 두 배의 x 더하기 2라는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루트 3의 a의 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럼 질문은 아마 디귿 때문에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얘는 당연히 이놈을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걸 모르면 안 되고 얘는 당연히 구할 수 있고 얘는 안 된다는 거지. 내가 a의 ex라는 형태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건 얘다라는 거야. 얘. 얘는 이 앞에 어떤 상수가 오든 봐봐. y는 a의 x제곱을 평행이동한다면 항상 이러한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만드냐 한번 볼게. 내가 X축으로 알파만큼 한번 평행이동 해볼까? X축으로 알파?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는 Y는 A의 X-알파 이렇게 되는데 얘를 쪼개서 써보면 A의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A의 X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얘가 상수 K가 되도록 하는 알파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이런 의미. 이놈이 K값이 되면 되겠다.
마찬가지로 얘도 평행이동 시키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평행이동한 값까지 궁금하면 하다면 구해줄게요. 평행이동한 값까지 궁금하다면. 하지만 여기에서 이런 식을 통한다면 당연히 평행이동으로서 여기 앞에 있는 상수를 처리할 수 있다. 상수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 390번 넘는다. 390번. 자, 여기도 앞에 상수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얘는 무조건 얘를 평이동시켜서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인 거야. 무조건. 그리고 봤더니 얘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16은 2의 4제곱이니까 y는 2의 x 플러스 4라는 그래프가 되겠지. 그래서 둘은 x축으로 4만큼, 뭐 마이너스 4만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랑은 네. 위로 좀만 올려주세요. 네. 됐어요? 아, 그냥 위로 좀만 올려주시고 설명해주세요. 아니, 390번을 그냥 조금만 위로 올리고 설명해주세요. 아,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달라는 거 맞아요? 네. 조금만 더 위로 주세요. 왜요? 아니, 그 위에가 잘 안 보여요. 잘렸어요. 어쨌든 갑니다. 자, 아니, 그러면 그래프... 네? 아니에요. 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2라는 애가 있고 y는 16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뭐 x축을 뭐야, 그래프를 그래프 그려볼게요. y는 2라는 직선이 있고 y는 16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러면서 y는 2의 x제곱이라는 걸 그리면 얘는 0,1을 지나면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그래프. 그리고 얘가 언제 2냐면 여기가 1,1일 때이죠. 여기가 1,2. 그리고 언제 16이냐면 4,16 이런 그래프가 되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된 얘기지. 마이너스 4만큼. 맞아.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대로 마이너스 4만큼 땡기면 얘는 이 점도 마이너스 4만큼 땡겨져 가니까 마이너스 3,2를 지나면서 얘도 마이너스 3만큼 땡겨지면 1,16을 지나겠지. 마이너스 4만큼이니까 0,16을 지나겠지. 0,16. 그래서 그래프 형태를 그리면 뭐 대략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입니다. 내가 구하려는 건 이놈의 넓이를 구하려는 거죠.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곡선, 이놈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당연하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놈의 넓이가 이놈의 길이는 3, 이놈의 길이는 14 이렇게 정해져 있죠. 여기에 있는 이놈의 넓이랑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여기에 있는 얘를 일로 이동시켜버리면 직사각형이 나오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밑변은 4, 높이는 13, 답은 56. 끝. 쉬었다 합시다. 얘들아, 쉬었다 합시다.
모임? 모임? 뭐가? 뭐 이상한 소리 났는데? 아무 소리 안 나는데? 진짜? 뭐야? 나만 들은 건가? 이상한 소리 났어. 나도 들었어. 누가 있냐? 저 아니. 쌤. 네. 아 이제 화면 좀만 올려달라니까 왜 아까 무시했어요? 아니 이게 뭐 어떤 걸 올려달라는 건지 왜 올려달라는 건지 몰라가지고. 아예 1cm만 올려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아 답답해. 아니 뭐 팬으로 어디를 어떻게 아니, 올려달라는 거야?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화면 그냥 1cm만 올려주세요. 진짜 지수하면서 글씨 안 보일 만큼만. 맨 밑에. 이런 지성주 글씨가 안 보이게? 이렇게? 네. 그쵸! 그렇게! 아, 올려달... 알아듣네. 아, 이게 올리는 거 아니야? 원수... 아... 둘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네. 어,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올렸지. 이렇게 문제를 올려달라길래 이 문제를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올렸지. 쌤이... 쌤이 늙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계속 내리고 있어서 아까 제 개빡쳤다고요. 아니, 올리고... 청개구리 미안해요. 쌤. 쌤. 아 맞다 얘들아 내일 나오고 싶지? 뭔 소리예요? 내, 내일 일단 나오고 싶으면은 그 꽈락 걸리세요 오늘. 쌤. 네. 저희 언제부터 현강이에요? 다음 주부터 현강이라니까? 할 수 아, 있어요? 5인 이상 그거 안 풀린다고. 5인 이상 그럴까요? 안 풀린다는 게 뭐야? 한 반에? 그 아니요 아니요 그거 집합 금지. 집합 금지 5인 이상 모이는 거 연기한다는데 모이면 아니, 안 되는 거. 학원에도 9인 되잖아 9인. 아 진짜요? 어 그래서 학원에 9명 불러서 했잖아 오늘도. 안 풀려요 다음 주에? 아 풀려요. 님이 님 님이 뭔데? 아 선생님 풀 풀라고 풀어달라 할게. 쌤. 아, 네. 화면 공유해 주세요. 하게 달라고? 네. 쌤. 아 잠깐만 이거 다 녹화 중이었다. 잠깐만. 빨리 녹화 끄세요. 그러니까. 자 391번부터 갑니다. 391번. 이놈의 그래프와 y는 k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절대값 x에 대해서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 범위 나눠야지. 이렇게 나눠야겠네.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때는 y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 마이너스 5라는 그래프가 돼요. 자, 이 그래프를 여기 마이너스가 꼴 보기 싫으니까 바꿔보면 2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요. 2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라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두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면 갑니다. 자, 둘 다 일단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5가 점근선이야. 이렇게 점근선 먼저 표시하시고 y는 마이너스 됐나요? 자, 그리고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이 있으니 x에 2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4를 지난다는 거지. 가장 쉬운 점을 하나 찍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쉬운 점. 또는 뭐 y절편 찍어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자, 선생님은 2, 마이너스 4를 한번 찍어보면 2, 마이너스 4. 여기 이런 점을 지나면서 얘는 감소함수지, 감소함수. 그럼 감소함수 형태를 그려. y절편은 음수죠. 딱 봐도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지. 맞아요.
아, 미안해들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 점 찍을 필요 없어요.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항상 이 1이라는 기점을 1이라는 기점을 찍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을 때는. 그래서 1을 대입을 해보면 얘는 1, -4가 되죠. 그래서 아까 공부 전태는 아까도 2를 대입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1이구나. 1, -4 이렇게.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오른쪽만 이렇게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오른쪽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왼쪽은 지울게요. 오른쪽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지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래프도 그려보면 일단 1을 대입해. 그러면 1, -4라는 점을 지나지. 맞나요? 자, 여기 이렇게 지나는데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고요.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근데 1보다 작은 쪽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 됐나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 그래프다라는 거고 이 그래프와 y는 k가 만나지 않는데 그러면 y는 k가 만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위에 있어야겠네. y는 k라는 그래프가. 즉 여기에 있는 1, -4에 대하여 이놈의 y 좌표보다는 k가 커야 된다라는 거지. 같으면 만나니까. 그래서 k의 범위는 그냥 얘가 답이 된다.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쌤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려주세요. 네. 아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그런데 봐봐. 여기는 이 그래프 왜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이 중요하냐면 이 그래프는 이 점근선을 기점으로 아래로 내려가지 않지. 그러면 y는 k라는 그래프가 이 아래에 있어도 되겠네. 즉 k가 이 점근선보다 아래에 있어도 된다. 그리고 k가 이 점근선이 되더라도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K가 이렇게 점근선이 되면은 어쨌든 얘는 가까이 가지는 않는 거잖아. 가까이만 가는 거고 그 값은 되지 않는다. 가까이만 가고 그 값은 되지 않는다. 근데 극한은 그냥 그거를 그 값이라고 설정해버리는 거야. 극한은. 증명은 안 되고. 됐죠? 그래프를 그린 후 그래프를 그린 후 y는 k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이 그래프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넘어갈게요. 아 쌤 잠깐만. 아, 네. 자, 그래프를 그릴 때 꼭 점근선을 그리는 습관을 가지세요. 점근선을 그리는 습관은 써요. 네, 392번 갑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쌤이 저번에 해주셨던 거. 누가 질문했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할게요. 자, 일단 오른쪽 그림은 y는 3x의 그래프이다. PQ가 27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 자, 그럼 일단 나는 여기 이 그래프 위에 점 a, p와 b, q를 알고 있으니까 대입을 한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PQ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둘을 곱해보니까 PQ는 3의 A 곱하기 3의 B가 되고 얘는 3의 A 더하기 B라는 얘기지. 근데 얘가 27이래. 그러므로 A 더하기 B는 3 이렇게 되겠죠. 끝. 이 문제는 넘어갈게요. 그냥 위의 점이다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풀릴 것 같아. 이 유형 한번 다 풀어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y는 2x의 그래프와 y는 x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b의 a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점을 보면 얘는 2분의 1,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한 뭐 2분의 1,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위의 점이니까 얘를 활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을 보면은 얘는 이놈과 y 좌표가 똑같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y는 x의 위의 점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점은 y 좌표가 2의 2분의 1이고 x 좌표도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므로 일단 a는 2의 2분의 1이다. 됐나요? 자, 그럼 b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또 따라가는 거야. a를 알고 있지. 이렇게 따라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놈의 좌표를 구하면 쟤는 이 빨간 놈의 좌표갑니다. 저 빨간 놈 저 놈의 좌표는 a, 즉 2의 2분의 1, 여기 x에다가 이 놈을 대입한 2의 2분의 1 이렇게 생긴 애다라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또 따라갔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좌표와 y좌표와 x좌표가 똑같다는 얘기지. 즉 b는 이놈의 y좌표가 된다. 얘가 b다라는 얘기예요. 천천히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것은 2의 b의 2의 2분의 1제곱에 이 전체의 a제곱을 구하는 거지. 이 전체의 a제곱을 하겠다. 2의 2분의 1제곱을 하겠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얘는 2의 2분의 1 곱하기 2의 2분의 1을 하는 얘기고 얘는 더하기로 바뀌니까 2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1제곱 이렇게 되고 답은 2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알고 있는 형태를 따라간다. 뭐야? 2의 1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4가 되겠죠. 4. 계산식도 엄청 오네. 아니 진짜 굿굿들이다. 진짜 그만 틀려. 아 미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깊티쏘셈 깊티쏘셈 안 되겠다. 이제 한 번만 더 틀리면 깊티쏘셈. 영희. 네 선생님. 정신적 피해 보상. 오늘 이번 주에 처음으로 그거거든. 수업이 없거든. 그 2교시 이때까지 1, 2, 3, 4교시 막 다 있었다가 처음으로 수업이 없어서 쉬었는데 쉬니까 또 마탱이가 갔나? 자, 394번 갈게요. 394번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 위에 두 점 ab에 대하여 직선 ab의 기울기가 3이고 3분의 ab가 1토다. 아, 네 영상. 자, 볼게요. 자, 일단 y는 3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위에 두 점 ab가 있대요. 두 점 ab. 이렇게. 이때 ab의 기울기가 3이래요. 이놈의 기울기가 3이다. 그리고 이놈의 길이가 2루트다 이렇게 나와요. 이때 이놈의 좌표를 a, 이놈의 x좌표를 b라고 할 때 뭐 저걸 구하라. 자, 그럼 일단 a의 좌표를 제대로 잡아보면 a, 3의 a가 되고요. b는 b, 3의 b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식 기울기식을 한번 써보면 기울기는 b-a분의 3의 b제곱 마이너스 3의 a제곱이 3이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이 길이가 2루토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길이를 구해보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b-a의 제곱 더하기 3의 b제곱 마이너스 3의 a의 제곱이 2루트 5가 된다. 풀어보면 b-a의 제곱 더하기 3의 b 마이너스 3의 a의 제곱이 20이 된다. 이런 식을 알고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든 풀어야 돼. 왜? 문자는 두 개고 식도 두 개니까. 일단 여기를 한번 봐보면 3의 b 제곱 마이너스 3의 a 제곱이 3배의 b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쵸? 나는 여기 내가 구하려는 건 얘야. 그러면 여기 b 마이너스 a 대신에 얘를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b-a는 3분의 1의 3의 b제곱 마이너스 3의 a제곱인데 아래식을 보니까 이렇게 쭉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방금 뭐 한 거예요? 뭘요? 저 두 번째 줄 뭐 한 거예요? 이거? 이거가 뭐예요? 네, 그거예요. 이거? 이거 여기 3으로 나눈 건데? 위에 있는 식? 뭘? 아, 아, 네. b-a를 대입하려고 순서 양쪽으로 바꿔 3을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그 지금 위에다가 쓸게요. 위에다가
제곱하니까 9분의 1에 3의 b 마이너스 3의 a의 제곱 더하기 3의 b 마이너스 3의 a의 제곱을 했을 때 20이 된다. 얘를 계산하면 9분의 10에 3의 b 마이너스 3의 a의 제곱이 20이 되고요. 3의 b 제곱 마이너스 3의 a의 제곱이 양쪽에다가 10분의 9를 하니까 90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이놈은 뿔마 루트 90이야. 근데 문제에서 a보다 b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루트 90이 답이 되겠지. 루트 90을 푸니까 답은 3루트 10. 이렇게. 미쳤나 봐 얘들아, 또 틀렸는데. 그만 틀려. 아, 계산 미치겠네. 봐봐 얘들아, 다시. 자, 여기다가 10분의 9를 곱하면 18이죠, 18. 아, 뭐였지? 와. 이렇게. 아, 아마스민 각인데? 8. 왜 욕해? 답은 3루트 2. 왜 욕해? 왜 욕안 해요? 욕할 줄 몰라요. 왜 엄청난 짓. 계산 미치겠네. 395번 갈게요. 아, 선생님 기다려. 네네네. 와, 은빈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카카오TV 할 때마다 맨날 그 뭐라고 한 거야? 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막 진짜 채팅도 무시. 와, 엄청 미안하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와. 쌤, 근데 그 위에 막 SMT870 이렇게 적게 되는 거 없앨 수 없어요? 이거요? 네. 네. 없어요. 왜요? 이건 뭐야? 쌤. 네. 다음 주에 세어 와요? 모르겠어요. 한번 연락해 볼게요. 저게 뭐냐면 줌에서 아이패드는 바로 화면 공유를 호환을 하거든. 근데 갤럭시 탭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사왔잖아. 아니, 그래서 저거를 하려면은 무슨 뭐 앱을 다운 받아가지고 막 뭐 연결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저 앱 이름이에요. 약간 내 탭 이름이긴 한데 뭐 앱 쓰는 거여가지고 안 돼요. 아이패드는 바로 호환되는데. 말이 돼? 어이가 없네. 대체 이상이에요. 쌤. 네. 펜은 고쳤어요? 펜이요? 고치긴요. 네. 펜 샀는데요. 아, 에이? 펜 샀는데 5만 원? 와, 호구네 호구. 호구는 아니고 그냥 샀는데. 왜 사? 근데 그게 펜촉이 부러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펜촉만 바꾸면 된대요. 아니 그. 그래서 펜 두 개예요, 선생님. 아니, 사자마자 그랬다면서. 사자마자 한 30분? 한 40분 쓰다가 바로 풀어야겠어. 망가야겠어. 아이패드는 그럴 일 없어요. 네, 아이패드 안 좋아요. 어? 어? 네, 왜? 삼성 쓰레기. 어? 지금 녹화 중인데. 와. 삼성 쓰레기. 뭐 그래요. 신고할게요. 지워줘서 고맙고. 자, 395번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있고요. 선분 5p를 함수 2분의 1의 x의 그래프가 1대 3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 일단 여기를 1대 3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대 3으로 내분한다. 이때 p의 좌표를 구하라. 자, 그럼 봅시다. 내가 여기 원점을 0,0으로 잡아버리고 p의 좌표가 뭔지 몰라. 어쨌든 잡아야 될 거 아니야, 피해 좌표를. 피해 좌표를 잡을 때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a,4의 a제곱을 잡아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1대 3으로 내분하는 여기 있는 이 점을 구할 수 있고요. 이 점이 여기 위에 있다라고 해버리면 문자 하나씩 하나가 나올 거라고. 일단 이게 보여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이놈의 내분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내분점은 공식 까먹었으면 안 돼, 얘들아. 4분의 1에다가 a를 곱하고 3에다가 0을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4분의 4의 a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가 여기 이 좌표가 되는 거예요. 이 좌표. 쌤. 네. 네 분이 더하기예요? 네, 네 분이 더하기예요. 잘해요. 자, 그러면 얘가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다라고 줬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4분의 4의 a 제곱이 2분의 1의 4분의 a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네를 보는 순간 연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연산을 할 수 있어. 왜? 밑이 2라고. 전부 다 밑이 2인 지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얘는 2의 2a,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얘는 2의 마이너스 4분의 a 이렇게. 계산을 하면 2의 2a 마이너스 2제곱이 2의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되고 2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분의 a가 되니까 4분의 9a는 2가 된다. a는 4분의 8a가 되겠죠. 제발, 이따. 끝. 쌤. 네. 이해가 안 돼요. 어디요? 설마 이거요? 네. 아니 아니 아니. 그 거기도 안 되는데 그 두 번째 줄도 안 돼요. 두 번째 줄이 어디예요? 이거요? 네. 이거는 여기 내분점 구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네. 근데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잖아. 네. 내분점이 여기 위에 있잖아. 네. 그래서 이 점을 대입한 거야.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한 거야. 아, 네. 괜찮아요, 그거는? 네. 그리고 여기서 4의 a는 2의 2a 제곱이고 4라는 거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4분의 1이니까. 네. 이렇게 밑을 전부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지. 아, 네. 그래서 연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 아, 전부 다 밑이 2인 지수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밑이 2인 지수. 쌤. 네. 저도 화면 꺼도 돼요? 뭐라고요? 화면 꺼도 돼요? 화면 꺼도 되냐고요? 안 돼요. 지민이 껐는데요. 지민이는 지금 안 된대요. 왜요? 뭐 망가졌대요. 저도 망가졌어요. 그래요. 망가져도 네. 켤 수 있어요. 어? 민경아. 혹시 방지민이라고 알아요? 방지민? 방지민? 방지민. 경기여고도인데. 우리 집 많이 들어봤는데. 그니까 나도 어디 집 많이 들어봤는데. 특강, 어디 많이 특강 듣던데. 선생님 특강.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방지민. 그래? 뭐 근데 황다민이 맨날 얘기하던 애 같은데. 아닌가? 이름 딱 특강 처음에 들어가서 이름 보자마자 바로 외웠어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뭐가 익숙해요? 근데 민경이 다 말하는 거 보니까 잔다. 최민경. 네? 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 안 자는데요. 그래요? 자, 의심이 많아가지고. 쌤 제발 의심 좀 그만하세요. 아, 열심히 해야 돼. 의심 안 하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 병이죠? 아니 근데 선생님이, 아 병은 아닌데? 선생님 의심하는 거 학생밖에 없는데? 왜? 학생 빼고는 아무도 의심 안 해요. 김현정 쌤 의심 안 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의심할 그런 막 관심이 있어야 의심을 하지. 왜 의심만? 자, 396번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2x 제곱과 4x 제곱 그래프가 x는 k와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자. 볼게요. 좀 얇게 해야겠다. 자, 일단 x는 k다라고 줬으니까 여기 있는 이놈을 한번 먼저 보면. 이 A의 좌표는 X좌표가 K고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2의 K제곱 이렇게 잡아버릴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이 B의 좌표는 X좌표가 K니까 K, 4의 K제곱 이렇게 잡아버릴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 여기 C의 좌표는 평행하대. X축과 평행하대 이렇게. 그게 의미하는 것은 C의 Y좌표와
A의 Y좌표가 같다. 즉 여기는 E의 K제곱이 와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C라는 점은 여기 위의 점이지. 근데 Y좌표가 E의 K제곱이라고 줬어. Y좌표가 E의 K제곱. 그럼 X좌표는 이런 식을 만족해야겠네. C가 여기를 X라고 해버리면 이런 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4의 X제곱은 2의 2X제곱이고 X는 2분의 K다. 즉 이놈의 좌표를 2분의 K, 2의 K제곱이다 이렇게 구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D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D의 좌표를 보면은 Y좌표가 4의 K제곱이지. 즉 2의 2K제곱이야. 근데 걔가 여기 위의 점이어야 돼. 그러면 이 X는 2K여야 된다는 거지. 2K. 그래서 C의 좌표를 구했더니 C의 좌표는 2분의 K, 2의 K제곱이고요. D의 좌표를 구했더니 D의 좌표는 2K, 2의 2K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이때 AC의 길이와 BD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얘가 문제네요. 갑니다. 자 그러면 AC의 길이를 구해보면 AC는 K에서 2분의 K를 빼면 되니까 선분 AC는 2분의 K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뭐 구하래? BD 구하래요. BD는 2K에서 K를 빼면 되겠지? 선분 BD는 K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내가 구하려는 답은 2분의 K분의 K를 하니까 답은 2 이렇게 되겠죠. 끝. 왜? 쌤. 네. 이제 그래프 풀 때 그렇게 당겨서 해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네. 이거는 근데 그래프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나머지는 나머지 당겨서 해줘요? 네. 해볼게요. 솔직히 이 문제는 책에서도 그래프 확대돼서 나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 책 그래프가 너무 작아. 자 넘어가서 397번 갑니다. 397번. 뭐야 이거? 이거 못 지웠는데? 이렇게 해달라고요? 자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뭐 같이 Y축 위에 두 점 A, B에 대하여 두 함수가 있다. Y는 K가 만나는 점을 C, D라 하고 삼각형 ACB의 넓이가 삼각형 ADC의 넓이의 두 배다. 자, 그러면 일단 삼각형 ADC의 넓이가 아니, 삼각형 ACB의 넓이가 삼각형 ADC의 넓이의 두 배라고 나왔는데 이 두 삼각형의 특징을 보면은 높이가 똑같지. 그러면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의 비와 똑같겠네요. 이놈의 넓이의 비가 1:2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 이놈의 밑변의 길이의 비도 1:2, 2:1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먼저 체크를 했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C의 좌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C의 좌표를 여기가 2:1이니까 C의 좌표를 뭐 2알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 2알파? 그러면 이놈의 Y 좌표는 여기다가 2알파를 대입한 2의 2알파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D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길이의 비가 2:1이야. 근데 얘가 2알파였어. 그럼 여기는 알파가 되고 D의 좌표는 3알파, 3알파를 여기다가 대입한 A의 3알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네. 자 그러면 나는 일단 여기에서 이놈의 y좌표가 똑같다라고 알고 있네. 여기가 지금 평행선이니까 즉 2의 2알파와 A의 3알파가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나는 내가 구하려는 거는 A니까 여기서 알파를 소거하기 위해서
양쪽에 알파분의 1제곱을 한다는 거지. 양쪽에 알파분의 1제곱. 그러면 2의 제곱은 A의 3제곱이 되고 내가 구하려는 건 A니까 마찬가지로 양쪽에 3분의 1제곱을 하면 2의 3분의 2제곱이 답이 되겠네. 답 A는 2의 3분의 2제곱이다. 넘어갈게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넓이가 나왔을 때 넓이를 표현하는 것이 있고요. 문제 자체가 넓이의 비를 줬을 때 걔를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이쪽으로 가야겠지. 넘어갔나? 네. 400번 갑니다. 400번. A가 1보다 클 때 자연수에 대하여 실수의 대수를 비교하라. 자 일단 A는 A의 n분의 n 더하기 1이고요. B는 A의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2고요. C는 A의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놈의 대수를 비교하려고 봤더니 밑이 일단 전부 다 똑같아.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다라고 나와있네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지수가 클수록 큰 수가 되는 거야. 지수가 클수록 큰 수가 된다. 자 그럼 여기 이놈을 보면은 얘는 1 더하기 n분의 1이고 얘는 1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1이고 얘는 1 더하기 n 더하기 2분의 1이지. 그럼 이 중에 가장 큰 건 얘가 제일 크잖아. 왜? 분모가 제일 작으니까. 얘는 분모가 얘보다 1 큰. 네. 색깔 안 보여요. 노란색은 안 쓸게요. 자, 얘는 1 더, 아, 뭐야. 1 더하기 n분의 1이라고 이렇게. 얘는 1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1이고요. 얘는 1 더하기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소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지수가 클수록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 값들도 크겠다. 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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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런 게 객관식 나오면은 이렇게 대소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를 수쳐 넣으세요. 이렇게 n에다가 1을 넣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얘는 2고요. 아. 얘는 2분의 3이고요. 얘는 3분의 4예요. 그럼 얘가 크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죠. 됐죠? 지금 이거는 서술형에 대한 풀이고 서술형이 아니라면 숫자 대입하면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것 하나도 없어요. 네. 쌤. 네. 네. 쌤, 쉬는 시간 언제예요? 40분이요. 401번 갑니다. 401번. 자, 이놈의 대소를 비교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나는 이 각각의 지수를 비교해야겠지? 즉 1하고 A랑 A의 A제곱을 비교해야 돼. 이렇게 이놈들을 비교해야 돼. 맞아요? 자 근데 얘는 또 비교를 왜 못하냐면은 여기는 밑이 A로 통일되어 있는데 얘는 밑이 A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일단 A 밑을 A로 바꿔. 그럼 얘는 A의 0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니? 자 그러면 내가 이놈들의 대수를 비교하기 위해선 또 이 각각의 지수를 비교하는 거야. 또 또 이 각각인데 근데 이거 애초에 A의 1제곱이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네? 여기에는 이 1을 1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1하고 이 지수들을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아 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놈의 대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또 밑이 똑같으니까 이놈의 지수를 비교하는 거야. 0하고 1하고 A라는 걸 비교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네. 이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얘가 제일 커. 얘가 1등이야. 왜? A는 0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얘가 2등이냐. 얘가 3등이야. 오. 맞니? 자 그러면 네. 지금 밑이 A 내는 감소함수죠. 감소함수.
그러면 이놈이 제일 클수록 여기 이렇게 가보면 얘는 제일 작아진 값이 되겠지. 지수가 클수록 작아지니까. 그래서 여기는 얘가 3등이 되는 거고 얘는 2등이 되는 거고 얘가 1등이 되는 거야. 근데 이놈들 또한 지수야. 마지막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놈들 또한 지수야. 그러면 제일 큰 애가 또 제일 작아지는 거고 중간은 계속 중간, 제일 작은 애가 제일 크게 되겠다는 거죠. A의 A제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A의 A제곱, 그 다음이 A. 됐나요? 아니 지금 근데 여기까지 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나면? 그 두 번째 줄까지만 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애초에 내가 이놈들을 봤다라는 게 이놈 여기 이, 내가 구하려는 이놈의 지수를 본 거야. 지수. 네. 1하고 A하고 A의 A제곱. 여기 지수가 A의 A제곱. 감수함수니까 한 번 더 바꿔줘야 되지. 아. 그러니까 두 번 바뀌니까 당연히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두 번 바뀌니까 당연히 이놈이 답이다. 증가함수는요? 증가함수면은 그냥 얘가 바로 답이 되는 거지. 바뀌지가 않으니까. 네. 이해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대수관계 지수를 그러니까 미칠 통일되어 있으면 지수를 비교하는 거고 지수가 통일되어 있으면은 미칠 비교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어쨌든 통일시킨다. 좋은 문제죠. 자, 넘어갑니다. 403번 갈게요. 403번. 자, 이놈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얘가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일단 y는 5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최대 최소 문제는 딱 두 가지예요. 산술기하 또는 최대 최소를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또는 뭐 산술기하를 활용한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서 풀든 산술기하를 하든. 자, 그럼 나는 이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이 그래프를. 얘는 5의 x제곱분의 3의 x제곱이지. 얘는 밑이 5분의 3인 이러한 지수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릴 수 있다라고 보여야 돼. 근데 물론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보일 뿐이야. 그럼 얘는 5분의 3이라는 건 0과 1 사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감소함수가 나오겠지. 그리고 정의역을 표시해보면 마이너스 3이 여기에 있다면 1은 여기에 있겠죠.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3일 때 제일 위에 있으니까 최소값은 x가 1일 때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최대값은 5분의 3의 마이너스 3제곱이고요. 최소값은 x에 1을 대입하니까 5분의 3이라고 되겠죠. 계산하면 5분의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제곱을 하고 역수를 취하니까 9분의 25. 오케이, 맞았다. 기다려주세요. 네. 그렇게 대답 안 하면 안 돼요? 네. 아. 말 진짜. 사춘기임? 이 나이에요? 됐음. 됐음. 넘어감. 자, 404번 갈게요. 최대값이 최소값의 8배가 되는 양수 A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럼 봐봐. 일단 이 그래프를 어떻게든 그려서 정의역을 표시하고 싶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왜? A의 범위를 모르니까. A의 범위를 모르니까. 그래서 A의 범위를 나누는 거야. A 값이 0과 1 사이일 때랑 A가 1일 때도 있겠지. A가 1보다 클 때 이때 전부 다 그래프가 다르게 나오니까 일단 A의 범위를 나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때는 그래프가 감소함수고요. A가 1이면 상수함수고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네. 네? 네, A가 1일 때는 왜요? 왜냐면 문제에서 모든 양수라고 했거든.
할 필요 없어요. 얘는 어차피 모순이 생겨. 왜냐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같죠. 8배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때는 최대값은 0일, 이때는 3일 때가 최대값이고요. 아, 최소값이고요. x가 0일 때가 최대값. 이때는 x가 3일 때가. 반대로 이때는 최대값이 x는 클수록 최대고 증감수니까 작을수록 최소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얘를 구해보면 얘는 a고요. 얘는 a의 4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a의 4제곱이고 얘는 a가 된다는 얘기지. 잠식을 풀어보면 최대값이 최소값의 8배가 되는데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1번. 최대값이 a가 최소값의 4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 최대값이 최소값의 4배가 된다. 이런 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을. 자, 그럼 얘를 풀어보면 얘는 양쪽을 a로 지우고, 왜냐면 양수라고 했으니까 나눠도 상관이 없다. a의 세제곱, 4배의 a의 세제곱이 1이 된다. a의 세제곱은 4분의 1이고요. a는 4분의 1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그 다음 얘를 보면 얘는 a를 지우고 a의 세제곱이 4가 되지? 그러면 a는 4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놈들이 답이 되려면 이 a는 1번식이니까 이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답이 되기 위해선 이 a는 1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은 얘를 어떻게, 이 값을 내가 대략 어떻게 구하냐? 그래프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이 값을 어림잡는 거예요. 그래프로. 자, 볼게요. y는 4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항상 지나는 점이 있으니 0,1을 지나요. 자, 근데 거기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3분의 1을 넣는 거야. 3분의 1. 그럼 3분의 1은 대략 여기 있지? 여기 3분의 1이 있는 거야. 즉, 얘는 1보다 아래에 있지? 얘는 1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얘는 1보다 작다.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놈의 그래프를 보면은 얘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0,1을 지납니다. 그러면 4의 3분의 1제곱이라는 놈은 3분의 1을 대입하면 되지. 얘는 1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답이 될 수 있다. 이놈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4분의 1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4의 3분의 1제곱을 구하면 얘는 4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되고 얘는 4의 3분의 1제곱이 되겠죠. 이거 답인데? 쌤. 네. 8배라고 했으니까 4 곱하는 게 아니라 8 곱해야 되잖아. 이거 아까 말한 거 아니야? 아, 왜 이제 말해? 아니. 아, 다 썼는데. 아까 말하려 했는데. 왜 이제 말해? 너는 약올리는 거지. 와. 사실 이 정도면 키티 쏘세요. 그러니까 키티 써야 돼. 자, 얘는 2고요. 근데 거의 지금 난린 화이트 값만 해도 아마스리 상당 값은 나올 것 같아요. 자, 둘이 더하니까 2분의 5네요. 다시 써주시면 안 돼요? 다시 써주세요. 바로 말해주지. 아니, 쌤이 너무 당연하다시 싶으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지. 자, 1번 최대값 a는 최소값의 8배다. 2번 a 4제곱은 a의 8배다. 자, 그럼 a, a 지우니까 8a의 세제곱이 1이 나오고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네. a의 세제곱이 8이 나오죠. 이때 a는 2분의 1, 이때 a는 2. 끝. 그럼 저거 그래프 그리고 난리 난 거 안 해도 돼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심화 과정이었네요. 아... 완벽하죠? 심화까지 한 번에.
405번 갑니다. 하나, 잠깐만요. 네 문제 남았어요. 네 문제. 조금만 힘내요. 신현 씨가 45분이에요? 40분이요. 20분이셔요? 아니요. 그런 적이 없지 않아요? 오늘만 20분이시면 안 돼요? 자, 405번 갈게요. 왜 15? 15! 틀린 거 알려줬으면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아쉽네요. 한빈이 아니었잖아요, 쌤. 네? 한빈이 아니었으면 또 답지도 아, 또 틀렸네 이러고 뭐가 틀렸어 얘들아. 자, 볼게요. 이 함수의 최대값이 4분의 1이고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그럼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내가 이 그래프를 어떻게든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 때로 나눠야겠지. 이때는 증가함수고 이때는 감소함수, 아니 이때는 증가함수, 이때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최대값이라고 했는데 증가함수는 여기 있는 지수가 최대가 되면 되겠지. 자, 그럼 이 범위에 대해서 얘가 언제가 최대야? X가 몇일 때가 최대야? 2. 2일 때가 최대다. 마이너스 1일 때 아니죠? 2 아니에요? 마이너스 1 넣으면 4잖아. 근데 증가하니까. 아, 2 넣으면 3이잖아. 은빈아. 저기요? 네. 맞죠? 자, 그래서 이때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구해보면 A의 4제곱이 되고요. 얘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감소함수일 때는 얘가 최소가 돼야겠지, 최소. 그럼 은빈아, 최소는 언제예요? X가 몇일 때 값이 최소야, 지수가? 근데 왜 최소예요? 이때는 감소함수니까 내가 구하려는 건 최대값이잖아. 최대값이면 최대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아니지, 이 지수. 얘는 감소함수니까 이 전체가 최대가 되려면 이 A가 감소함수니까 얘는 작아져야지 최대가 되겠지. 아, 네. 1. 1일 때다라는 거죠. 1 대입을 해보니까 A의 제곱이 되고 이놈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놈을 풀어보면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여기도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A는 2의 양쪽에 4분의 1제곱을 하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A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니? 자, 그럼 얘는 네. 1보다 커 작아? 작다고. 네. 그렇죠?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게 계속 좋아요. 그래프. Y는 2X제곱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가 0,1이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즉 얘는 1보다 작은 숫자라는 거지. 그러므로 답이 될 수 없다. 왜? A가 1보다 클 때 얘가 답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이니까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됐나요? 근데 A를 구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최소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 자, 얘가 최소이려면 여기에 있는 이 지수가 최대가 되면 최소겠지? 그럼 언제가 최대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2분의 1에 또 틀렸다. 또 틀렸다. 아니, 절대값이지. 안 틀렸어요. 4제곱이 되고요. 답은 2에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죠. 말없이 사라지는 거 개웃기네 진짜. 혼자 깊은 생각이 빠져있다가 다 걸렸죠? 절대값 쉬는 시간? 네, 쉬는 시간. 네. 어? 1분 더 줘요. 아, 알겠어요. 자, 쉬었다 오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b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네. x는 2. 얘가 최소일 때는 언제냐면 x의 범위를 표시를 해보면 2에서부터 3까지죠. 2가 여기 있다면 3이 여기 있겠지. 얘는 언제 최소다? x가 2일 때 최소다. 얘는 x가 3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전체 최대값을 구해보면 A에 1을 대입한 4-8 더하기 B
마이너스 4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얘는 a에 3을 대입한 9 마이너스 12 더하기 b 마이너스 3 더하기 b가 되는 거지. 문제에서 최대값이 81이래요. 최소값이 9다라고 나왔지? 자 그럼 20을 풀면 답이 되는 거야. 20 보니까 선생님은 이 두 식을 나눌게요. 자 두 식을 나누면 a 마이너스 4 더하기 b에서 얘를 빼면 되지. 얘가 9가 된다.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b 더하기 3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9라는 얘기지. 즉 a는 9분의 1이다. 자 그럼 a가 9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뭐 9분의 1을 대입을 하면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마이너스 4 더하기 b를 한 게 81이다. 계산을 하면 3의 8 마이너스 2b가 81은 3의 4제곱이죠. 이렇게. 그러므로 b는 2 이렇게 나오겠지. 끝. a, b를 구하니까 답은 9분의 2 이렇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놈의 최대값이 128분의 129일 때 양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얘가 문제네요. 일단 얘를 보자마자 2의 x라는 것을 t라고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t는 항상 거기를 따라오고 내가 구하려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y는 1 더하기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t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놈의 최대값은 2차 함수네요. 2차 함수 이렇게 t의 값을 대칭축을 구해보면 t는 마이너스 2a 분의 b를 하니까 2분의 2의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 t는 2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된다는 얘기야. 최대가 된다는 얘기야. 최대. t가 2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된다. 자 그러면 최대값을 구해보면 이제 최대값 t에다가 이놈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t 제곱 얘를 제곱하면 2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128분의 129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라는 거죠. 자 일단 자 밑이 2인 애들이 있으니까 1을 옆으로 넘겨볼까? 1을 옆으로 넘기면 128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이놈을 봤더니 얘는 2에 마이너스 7제곱이다 라는 거야. 즉 밑이 전부 다 통일이 된 형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놈을 치환해서 풀어야 되나? 인수분의 인수분의 뭐 틀린 거 없니 얘들아? 또 틀렸어? 또 틀렸어? 또? 와 진짜 에바디 잠깐만 대입하면 꺼내놔. 아 진짜 왜 이러냐.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 계산. 갑자기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3A가 됐어요. 갑자기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뭐야?
깜짝이야. 이 이거죠 이거. 그쵸? 자 그럼 나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2에 마이너스 7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놈을 계산을 하면 얘를 2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이놈 계산하는 방법은 묶는 거지. 인수분해가 떠올라야 돼. 얘를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2a 마이너스 7제곱이 되고 a는 2가 나오겠지. 끝. 자 마지막 412번. 라스트. 왜 표 안 가지지? 뭐지? 자 볼게요. 412번. 정역이 주어져 있고. 네. 그 A이 아닌데요. 아 진짜 이거 미쳤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7이니까 2A는 5죠? A는 2분의 5죠? 이거 맞아요? 네. 어, 네 고마워요. 와 구경 실력 다 좋았네. 이제 한 번만 더 틀리면 진짜 깁치 써야 돼. 아 오케이. 오오오 오. 절대 안 틀려요. 근데 문제가 몇 개 안 남았잖아.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는데? 얘들아 안 틀릴게요. 보세요. 자 정의역이 이것인 함수가 있는데 이놈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얘가 문제네. 그러면 일단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면 t의 범위가 항상 따라온다고. t의 범위. 자 근데 문제에서 x의 범위를 줬으니까 이놈에 따른 t의 범위를 구해보면 이렇게 3의 마이너스 x의 범위를 구해보면 얘는 3일 때가 최소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값이 나오겠지. 3을 대입한 3의 마이너스 3제곱 최대값은 3의 제곱. 이러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야. t의 범위는 3의 마이너스 3제곱보다 크고 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t의 범위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주어진 식을 t로 바꿔보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t는 1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3의 마이너스 3제곱은 27분의 1이죠. 27분의 1. 27분의 1이 1이 여기 있다면 얘는 9예요. 9라는 놈은 여기 있겠네.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최대값은 t가 9일 때고 최소값은 t가 1일 때가 되겠지. t에다가 9를 대입하면 81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 81에서 안 틀리죠. 이렇게 계산해야죠. 60이 이렇게 되고요.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 둘을 더하니까 답은 60 이렇게. 아 개빡쳐. 이거 사기지. 왜? 아니 이거 누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저렇게 쓰냐고. 누가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입해가지고? 와 개뻔뻔해 진심. 81에서 19 뺄 때도 이렇게 하지 않나요 원래? 진짜 찌질해요. 뭐야? 고이 고이 상대로. 29살 아저씨가. 아저씨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청년. 아저씨지 아저씨. 청년이에요. 쌤 아직 다 안 줬어요. 아 네. 어 왜 이렇게 화를 내요 무섭게. 이제 친해졌다. 이제 상대 낸다. 다 들어나온 거지. 이제 매운맛 나오나? 이제 곧 있으면 다 반말할 듯인가? 성인 되면 야라고 하세요. 지금부터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왔었어요. 왔었어요. 왜? 지금은 안 되지.
왜 안 되는데. 네. 자, 얘들아 지금부터 유형 문제 하나씩 또 풀어주고 바로 로그까지 쭉 나가서 문제를 풀 거예요. 일단 숙제는 413번부터. 엥? 아 뭐야 여기 지수가 왜 이렇게 많아? 150문제만 풉시다. 네? 안 돼요. 486, 486, 486. 아 그건 안 돼요. 아 그럼 500번 때? 어 여기 550번. 522. 100문제 넘기지 말아주세요. 뭐라고요? 이제 100문제 넘기는 거 에바예요. 아니 이거 A단계 껴있어. 1단계야 1단계. 아 안 돼 안 돼요. 너무 많아. A단계 문제 봐봐 얘들아 봐봐. 500번부터 522까지. 522까지 아 너무 어렵다. 보기만 해도 아, 너무 어려워. 이게 몇 개냐면 아 쌤 진짜 안 돼. 아, 또 저렇게 안 해? 36개야. 야 이게 A 기초가 36개야. 기초가 36개. 아 너무 많다. 100문제 넘기는 거 예발. 좀만 더 하자. 아 진짜 너무 많아. 근데 522번까지도 넘는 거잖아 100개. 근데 너네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잖아. 아니 수트도 있잖아요. 네 그럼 봐봐 목, 금, 토, 일, 월, 화, 아니 수트 수트 있잖아. 수트도 숙제 엄청 많잖아요. 수트 얼마 없잖아요. 할 수 있어요. 아 완전 많아요. 파이팅. 어디까지예요 아, 그래서? 그 조금부터. 아 뭔 조금부터야. 딱 좋다 여기까지. 어디? 아 어렵잖아요 로그 함수. 아 쌤 몇 줄? 아, 너무 많아. 이거 아니 지금 같이 풀 거임. 아니 몇 줄? 아니 지금 같이 풀어도 너무 많아요. 응? 아 이건 아니요 지금 진짜. 어, 아 진짜야. 손나는... 아 아니 아니. 아 진짜 손 넘었어. 아 쌤 진짜 안 돼요 진짜. 아니, 너무 손 넘었어. 되고 안 되고 아니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 130개 정도면 어느 정도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160개는 너무 그러면 566번까지 아 너무 많아요. 562번까지 아 너무 많아요 쌤. 그냥 딱 정확하게 540번 어때요? 아니다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얘들아 558번까지 숙제. 아 540번 540번 아 쌤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야. 아 진짜로 진짜 너희 프로그램 알지? 뭐가 얼마 안 돼요. 아 뭔 소리야. 로그 함수 어렵잖아요. 지금부터 나랑 한 20문제는 풀 거 아니야? 540번. 아니 봐봐 지금부터 나랑 20문제는 풀고 540번. A스텝에 40문제인데 그럼 너네 실제로 100문제도 안 푸는 거야? 이거 엄청 적은 거야. 아 아니에요. 540번. 맞죠? 지금 그 설득 당했죠 여러분들? 아니 오답도 해야 되잖아요. 아 맞아 오답이 아 그러네. 오답이 그래서, 있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밖에 안 낸 거야. 아 뭔 소리야. 아 쌤 여기까지. 아 쌤 그럼 딱 정하세요. 딱 정하세요. 어 여기까지요. 558번까지 알겠죠? 과제는 정해졌고 한빈이 빡쳐서 나갔잖아요 쌤 때문에. 한빈이 너무 조금 내려가지고 지금 화나 있어요. 아 뭔 소리야. 아 진짜 100%야 왜 이렇게 조금 내 이렇게 화나 있어. 참 413번 대표 유형 한번 쭉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갑니다. 자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최대값 하면 떠올려야 되는 거는 그래프를 그리거나 산술기하가 떠올려야 돼. 그래프를 그리거나 산술기하가 떠올려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얘도 하나의 유형입니다.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해버리겠다. 자 어떤 걸 치환하냐. 내가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얘는 뭐 t분의 1이 되고 얘는 t제곱이 되고 t제곱분의 1이 되지. 얘는 너무 복잡해. 이놈을 치환하는 게 아니라 나는 3의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라는 놈을 t라고 치환하는 거야 이렇게. 왜? 그러면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거 필기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놈을 치환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선생님이 치환하면 계속 뭐가 나온다 그랬어? 치환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범위. 오케이, 범위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얘는 T가 양수라는 범위를 갖는 게 아니라 이놈에 대해서 둘 다 양수야. 이놈의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면 산술 기하에 의해 얘는 이렇게 되고요. 이놈은 2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야. 2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 그래서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기는데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생긴다는 거야. 이런 범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은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T는 양수다라는 범위가 생기고요.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T는 산술의 기하에 의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생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쌤. 네. 근데 아까는 T가 0보다 크다 그거 아니었잖아요. 아니 아까는 X의 범위가 나와 있어서 그래. 여기 X의 범위가 나와 있어서 T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버린 거야. X에 따라서. T가 0보다 큰 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X의 범위도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T의 범위를 추가한 거야. 네. 이해돼요? 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놈을 T라고 치환을 하면 주어진 식은 6T-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2.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표라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칭축은 T는 3 이렇게 되고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2가 여기 있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T가 3일 때가 되겠다. T에다가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더하기 18 더하기 2. 답은 11. 하나의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저놈을 치환하겠다. 저 하나의 세트를 치환하겠다. 하나의 세트를 치환하겠다. 네, 안 돼요. 네, 안 넘어가고 있을게요. 꼭 필기해놓으세요, 여러분들. 노란색 안 보인다 하는데 왜 노란색 써요? 주황색인데요? 또, 아, 네. 이게 노란색인데요? 예. 이은? 쌤. 네. 근데 그럼 저거 항상 2보다 큰 거예요? 네,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아요. 항상. 네. 됐어요. 네. 자, 그다음 대표 유형 유형 10번 갈게요. 유형 10번. 갑니다. 자. 다음 식의 모든 실수합을 구하라. 얘가 문제네. 해를 구해서 해를 전부 다 더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본 순간 나는 왜 노란색이야? 일단 밑이 전부 다 똑같다라고 먼저 보이면 좋겠어요. 밑이 똑같다. 보니까 2의 3x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다라는 것이고 얘는 2의 3x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두 식이 같기 위해선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되겠네. 풀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이 되고요. 두 실수의 합은 두 근의 합 3을 하면 되겠죠. 끝. 쉽네. 네? 쉽네. 자, 유형 11번 갑니다. 자, 이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주세요. 얘가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나는 4의 x라는 거를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항상 t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가져온다. 자, 그럼 이 식을 바꾸면 얘는 t 더하기 4의 제곱에 4의 마이너스 t야. 아, 마이너스 x야 이렇게. 근데 얘는 t의 역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보는 순간 그냥 바로 t 더하기 t제곱분의 16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4의 제곱이 16이니까. t의 역수하고 16이 붙어져 있다. 이놈이 10이다. 이렇게. 여기 t예요. t. 이렇게. 자 그러면 양쪽에 t를 곱해버리고 옆으로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16은 0이다. 이렇게 되고요. 됐나요? t는
인수분해를 하면 이 또는 t는 8이라고 나오겠지. 근데 t가 4의 x제곱이었고 t가 4의 x제곱. 즉 2의 2x제곱이 2가 되고 또는 2의 2x제곱이 8, 2의 3제곱이 되어야겠네. x는 2분의 1 또는 x는 2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럼 베타에서 알파 두 근을 빼면 답은 1. 아, 너무 쉽다. 공감하지 얘들아? 넘어갈게요. 대답 아무도 안 돼. 너무 찐따 같아요. 있잖아요, 익숙해요 여러분들. 익숙한 게 더 찐따 같은. 아, 그래. 네.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익숙해, 잘 간다. 자, 이놈을 구해주세요. 얘가 문제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지 좀 보여요? 어떻게 내가 얘를 풀어야 될지? 일단 문자 두 개, 식 두 개 어떻게든 연립해서 풀어달라는 얘기야. 자, 그럼 선생님은 2의 x제곱을 a라고 하고요. 3의 y제곱을 한번 b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2분의 a 더하기 3b가 11이다 이렇게 되고 얘는 4a 마이너스 3분의 b가 15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나는 a하고 b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연립을 통해서. 위의 식에다가 8배를 하면 위의 식이 8배를 하면 4a 더하기 24b가 88이 되고요. 쌤. 네. 아, 왜 8 이렇게요? 4a 없애려고요. 아, 네. 연립해서 값을 구하려고요. 괜찮? 노란색 뭐예요? 4a 더하기 노란색, 아, 주황색도 안 쓸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글씨가 아니라 저 뭐 한 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8배 한 거야. 아. 둘을 연립해야지. 연립해가지고 a, b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네. 자, 그리고 아래식에서 위에식을 빼면 3분의 빼면 73b가 73 이렇게 나와요. 지금 b는 3이 나오는 b가 3이면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a는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끝. 얘가 4고 얘가 3이다. x는 2고 y는 1. 얘가 답인 거지. 곱하니까 답은 쉽네. 쉽지? 쉽네. 계속 치환하는 거예요. 계속 치환. 자, 13번 갑니다. 지금 13번 한번 풀어볼래요? 민우가 그 펜으로. 여기서요? 네, 여기 이거 주석으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지우야, 저번처럼 한번 풀어볼래? 네. 이놈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래요. 풀어볼게요. 오, 펜 잡았죠? X에 오케이. 그다음 오 뭐야 이 완벽한 풀이 뭐야? 오 맞아? 잘하네요. 오 깊이 깊이 달라고 이걸로? 네. 양아치네. 세요. 네, 안 줘요. 다음에 어려운 문제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자, x의 8 더하기 x 제곱이 x의 2x란 얘기고 이 문제를 풀 때 얘들아 8 더하기 x하고 2x가 같아지면은 답이 되는 건 당연히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지수가 다르더라도 밑이 1이라면 얘는 항상 같은 수가 된다. 지수가 다르더라도 밑이 1이라면 항상 같은 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x는 8과 x는 1이 나오니까 이 둘을 더하면 답은 4번이다 이런 식으로.
됐죠? 넘어갈게요. 대표 문제 너무 쉬운데 대표 아래 문제 풀까 얘들아?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대표 문제 풀어주세요. 네, 대표 문제 풀어주세요.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다. 여기다 대표 한번 쳐주세요. 대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일단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어. 그리고 t는 얌싸라는 범위를 따라오죠. 가져오죠. 그리고 저 식을 다시 써보면 t제곱 마이너스 3t가 a가 되는 거야. 이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냐. a를 넘겨.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네. 판별식을 구해보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해야 된다.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풀거든. 그럼 뭐가 틀렸을까? 이렇게 풀면 왜 안 될까? 범위? 좀만 더 자세하게. 범위 뭐? 자, 봐봐. 왜 안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 건 맞아. 근데 t의 범위가 t가 뭐 마이너스 1하고 t가 3이 나와도 된다는 얘기야. 판별식만을 고려했다는 얘기는. 근데 t는 항상 양수해야 되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는 0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왜? t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 얘는 세 가지를 조사하지.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고 판별식도 양수해야 된다. 그럼 합을 보니까 3이죠. 얘는 당연히 양수 맞고요. 곱 마이너스 a가 양수해야 되고 판별식 앞에 보였죠.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이걸 모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아보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고 얘는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케이? 네. 넘어가도 돼요? 네. 알려주세요. 이 문제 조금만 더 해서 할 거예요, 얘들아. 지우고 이 문제 조금 다시 한번 풀 거예요. 필기하면 말해주세요. 필기 또 한다고요? 네, 하나 더 할 거예요. 여기 이 문제예요? 네, 뭐 아니면 그 아래다 해놓고 상관없어요. 네. 지워도 돼요? 아니요. 네. 아, 잠깐만요. 뭔가 수업 3명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수업 3명이서 하는 것 같아요. 아, 인정. 지워주세요. 네. 자,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볼 거는 이렇게 t의 범위가 이렇게 간단히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t의 범위가 만약 2보다 크대 그러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냐면 t의 범위가 나왔네. 첫 번째 근의 분리로 푸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그래프. 근의 분리가 뭐였죠? 네, 그래서 근의 분리 제껴놓고 그럼 그래프로 갈게요. 함축판 맞죠? 함축판. 네, 함축판 맞아요. 일단 깊이. t가 2보다 크다라고 나와있지. 그럼 나는 이 왼쪽에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측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야.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t는
2분의 3이 대칭 축인데 문제에서 t가 2분의 2보다 크다라고 그랬지. 그러면 범위를 칠해보면 t 2는 여기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 너무 쉽네 얘들아. 1로 바꿀게. 그러면 1은 여기 있으니까 t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일자인 애가 나오겠지.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선 교점이 두 개여야 하고 이 A라는 애는 이놈보다는 작아야 되고 왜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얘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서 A의 범위까지 구해본다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예요. 1,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고 2분의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9예요. 여기가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이해 되나요?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 그래서 이런 풀이에 조금 더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아까 그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고. 쌤. 네. 저기 빨간색으로 뭐 쓴 거예요? 저 그래프에서 이거 위에 빨간색... 이거요? 아니요, 그래프. 이거? 아니, 그래프. 이거? 네. 1, 마이너스 2. Y좌표를 구한 거야, Y좌표. 왜냐면 이놈의 Y좌표보다 작아야 되니까 Y는 A라는 직선을 아래 있어야 되니까 저 Y좌표보다. 그래야지 교점이 두 개가 되니까. 그거 밑에 계산은 뭐 한 거예요? 이거는 T에다가 2분의 3을 넣어서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한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2분의 3, 마이너스 4. 근데 왜 답이 다르게 나와요? 답이 이건 내가 만든 건데 이 문제? 아, 오케이. 어, 이 문제 선생님이 지금 만든 거야. T가 1보다 크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아, 오케이. 어, 이 풀이가 중요해서 이 풀이까지 한번 같이 보려고 만든 거. 네. 네, 넘어갑니다. 아, 유형 왜 그렇게 많아요? 인간적으로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죠? 아니요, 유형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그 말이네. 철벽치네. 자, 볼게요. 어, 안 많아. 지민. 자, 봅시다. 밑이 같다라고 읽어야지. 그치? 일단 밑을 통일시켜보면 얘는 6분의 1의 제곱이니까 6분의 1에 6-4x 이렇게 돼요. 너무 쉽다, 이거는. 자, 그러면 감소함수고 부등호는 바뀐다라는 거지. 풀면 6x가 5보다 크고 x는 6분의 5보다 크다. 너무 까이고. 아, 부등호가 바뀐다. 감소함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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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6번. 이거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 치환. 이렇게 치환해야지. 3의 x를 t라고 치환하면 항상 이놈은 범위를 따라온다.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자, 치환을 해보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28t 더하기 9가 0보다 작아야 돼.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t의 범위는 3분의 1과 9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t가 뭐였냐면 3의 x제곱이었고요.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제곱, 아, 9는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끝났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만족시키는 정수는 0하고 1, 둘을 더하니까 답은 1번. 쌤. 여러분들 좀 아니에요. 네. 쌤, 근데 아까 쌤이 만든 문제에서 t가 1보다 큰 거였잖아요. 네, 저 만든 거야. 저 신경 쓰지 마. 네. 이거 그냥 여기 이거 신경 쓰지 말고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아마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다음 옆에. 와 이건 기만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열심히. 봐봐, 내가 얘를 풀려면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아야겠지. 알아 몰라? 모르네. 그러니까 네. 나누는 거야. 0과 1 사이일 때랑 1보다 클 때랑. 1이면 성립 안 하죠. 부등식이 성립을 안 해. 양쪽이 같으니까. 네. 그러면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부등호의 반응이 바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x가 1보다 클 때는 지수에 대해서 부등호가 똑같다 이렇게. 그러면 2x는 6보다 작고 x는 3보다 작다. 그러면 2x는 6보다 크고 x는 3보다 크다. 그러면 이놈과 이놈의 공통 범위를 하니까 답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놈과 이놈의 공통 범위를 하니까 답은 x는 3보다 크다. 이런 것만 시험에 나오면 좋겠다. 그쵸? 네. 쌤 오늘 주태죠? 네 오늘 주태예요. 망했다. 자 볼게요. 지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자 마찬가지로 일단 보자마자 2x 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t는 0보다 크다. 얘를 풀면요. t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가 모든 실수 t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는 보세요. 이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t라고 하면 안 돼. t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풀 문제는 t가 양수인 범위에 대해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k를 구하는 거예요. t가 양수인 범위에 대해서 이 식을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t는 2. 맞나요? 근데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0은 여기 있을 테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맞니? 자, 근데 이렇게 생긴 이 왼쪽의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지.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기 위해선 이놈의 최소값 t제곱 마이너스 4 t 더하기 k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즉, 이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4 마이너스 8 더하기 k가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k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모든 t에 대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범위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잘라서 그릴 수밖에 없어요. 중요합니다. 이 문제도 446번. 네? 그만하면 안 돼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빈이요? 네.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이거 유형 이게 마지막이에요. 손에서 땀나요. 아 싫어요 저거. 아, 근데 길잖아. 아, 이 정도면 박테리아만 잡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한 마리의 박테리아가 X시간 후에는 한 마리가 A의 X마리로 증식된대요. 처음에 50마리였는데 4시간이 지났네. 이때 4,050마리가 됐대. 오 뭐야. 박테리아가 A의 X제곱 마리로 증식된다.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증식된다? 증식된다라는 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증식된다는 게 비율인가? 구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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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테리아. 한 마리의 박테리아는 x 시간 후에 a의 x 제곱 마리로 증식된다. 이거 a 마리 아닐까? a 마리?
문제가 맞나? 문제 혼자 푸는 것 같은데. 아, 그렇게 푸는 거예요? 증식된다라는 얘기가 곱하는 거야? 한 마리에서 세 마리로 증식되면 그 놈을 곱해? 아 그래? 그런 거야? 확실해요? 그 다음 어, 왜 하다 말아? 왜 쌤 제 자꾸 베껴요. 너무 잘하는데요? 이렇게? 오. 쓰는 이게 몇 시지? 5인가? 6인가? 이렇게? 증식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뭔가 비율로 증가하는 건가 보네. 증가되는 게 아니라. 쌤. 네. 왜 50ax예요? 네, 뭐라고요? 이거요? 네. 이거요? 아니요. 어디요? 네. 그거요. 이거요? 네. 네. 자, 한 마리의 박테리아가 X 시간 후에 이렇게 증식된다라는 얘기를 봐봐. 한 마리가 X 시간 후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이를 곱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증식이 오. 그런 얘기래요. 사실은 몰랐어요. 이 건데 왜 몰라요? 50마리였던 애가 조용히 하세요. AX 제곱이 되는데 아 4시간 후다라고 하면은 여기 X자리에 4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4050마리였다.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증식된 게 선생님이 그냥 증가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뭔가 비율로 증식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네요. 어쨌든 쌤 그래서 답이 뭐예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답 6 그랬잖아. 쌤 왜 쌤 혼자 풀고 그냥 넘겨버려요? 아 근데 지우가 풀고 못 봤어? 아 그럼 뭐 이해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어, 다시 볼게요 그럼. 아니 어, 그 정도는 아니. 자 그러면 네, 여기 식을 세워보면 50AA 4제곱이 4,050마리가 된다는 얘기고 양쪽을 50으로 나누면 A의 4제곱이 81이래요. 그러면 A는 3이다라고 구한 거예요.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것은 뭐냐? 내가 구하려는 것은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50을 하면 몇 시간 후, X시간 후에 36,450마리가 됐을 때 이때 시간을 구하라 이거 문제거든. 그럼 여기 똑같이 식을 세워보면 50 곱하기 3에, 왜냐면 A가 3이라고 구했으니까. 시간, X제곱을 곱한 게 36,450이다. 20을 푼다라는 거죠. 그럼 양쪽을 50으로 나누면 얘는 720가 나오고요. X는 6이다. 됐나요? 네. 마실까요? 쌤. 네. 여기 오타 있어요. 어디요? 유형 19에 지수 방등식이래요. 네, 고마워요. 선생님한테 알려줄게요. 오타 있다고. 그만해. 그만. 시험 몇 시 시작이에요? 시험 9시 반에 시작이에요. 쌤 숙제 몇 번까지예요? 수토 몇 번까지냐고요? 숙제요. 수토?